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보험업법 이제 핵심 문제 풀이 과정 같이 진행할 김강준입니다. 여기는 뭐 손해상사 1차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보험 계리사분들도 혹시라도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손해상사가 40문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걸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기본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오리엔테이션 잠깐 아주 짧게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 5년 아니네 6년인데 안 바꿨네. 예. 최근 6년입니다. 6년. 예. 수정. 발음. 최근 6년. 예, 6년 기출 문제 분석이고요. 예, 보시면은 제 1장부터 쭉 13장 벌칙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놨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로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장들입니다. 주로 이제 문항이 그래도 좀 나오는 부분이죠. 적어도 10% 이상의 비중을, 10%에 가까운 비중. 뭐, 총칙은 평균 2.5문항이지만, 조문 4개밖에 안 돼요, 조문은. 예. 조문 4개밖에 안 되는데, 조문에 좀 양이 많은 게 좀 있죠. 분량이. 일단, 최근에 2.5문제지만, 보통 3, 4문제씩은 나오던 파트 부분이고요. 보험 허가, 그리고 뭐, 보험회사. 그다음에 마장 많이 나오는 게, 오집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감독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40회 이전에는 좀 적다가 42회 때, 3회 때, 4회 때 보면은 뭐 4문항, 7문항, 4문항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제 11장 보험 관계단체 등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계리사나 손해사정사 업무 관련된 부분이 이쪽 장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험도 관련된 어떤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장들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얘기하지만 이제 보험업법 자체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고득점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고득점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틀리라고 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있게 정말 세세한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넓어지고 충분한 합격, 1차 합격을 위한 점수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 점수, 한 80점 정도 때. 네. 그러면은 몇 문항이에요? 손사 같은 경우에는 32문항 정도 맞춰주면 되거든요. 네. 32문항에서 한 35문항 정도. 이 정도 뭐 정답률만 유지한다면은 1차에서 아주 효자 과목으로 충분하겠죠. 32문항이 80점이니까 3문항 더 맞추면 한 87.5겠죠. 한 문항당 2.5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리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보험계약법보다는 이제 보험업법 쪽에서 좀 점수를 취득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강조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각 장별로 해서 한 15문제에서 많게는 20문항 정도로 해서 약 10차례씩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항은 한 180문항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80문항 정도로 해서 총 13장까지 있지만 이걸 좀 합성해서 10차시로 해서 지금 압축을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1차시, 우리 핵심 1차시 총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긴 15문제를 만들어 왔고요.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찾아가는지,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업법의 목적 있죠? 목적. 제 1조.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 눈이 얘기하죠? 이렇게 모두 몇 개인가 하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4지선다. 우리 시험 자체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5지선다가 아니라 4지선다이기 때문에 찾는 게 좀 비교 수월합니다. 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4개의 보기 중에서 2개는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찾아요. 2개는 쉽게 찾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안 되면 찍기라도 하면 되거든요.
50%로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몇 개인가를 고르는 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볼게요.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거다. 맞아요, 이거는. 보험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맞는데, 권익을 맞는데 누가 들어갔어요? 에이, 보험자는 빠져야죠. 그러니까 피보험자나 그 밖에 뭐 보험금 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맞지만 보험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은 아니다. 목적은 아니다. 보험가입을 촉진? 무슨 뭐 보험업법이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겠죠. 이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맞네요. 그럼 옳은 것은 몇 개? 이거는 맞는 내용이냐. 2번 자체가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1번하고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두 개가 정답입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정답? 맞네요. 맞겠죠. 틀리면 무슨 망신? 예, 멍멍이 망신. 같이 한번 해서보도록 할게요. 보험업 제1조에 대한 겁니다. 약간 좀 이게 깨졌네요. 예.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보험자가 없죠? 계약자나 피보험자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 보면 이 보험계약자를 보험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보험자 들어가면 틀리다. 이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겠죠. 보험가의 촉진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험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 관련돼서도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잘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여러 가지 감독 방식을 공부했을 겁니다. 공시주의, 준칙주의, 그다음에 실질적 감독주의 세 가지 정도를 공부했는데 다음 보험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공시. 정해놓고 알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준칙주의는 보험 경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하는 방식이다. 감독 공시주의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지만 실질적 감독주의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게 준칙주의죠. 어떤 걸 정해놓고 지켜라 정도 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성을 상당히 존중한다. 뭐 이건 세모 정도로 볼게요. 세모 정도로 뭔가 명확하게 틀린 게 있으면 이게 정답이 아니겠죠. 3번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험 감독 방식으로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니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뭘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 예외가 영국이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렇게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에 3번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맞나 안 맞나? 짠! 맞네요. 네. 이게 일단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설은 먼저 공시주의. 공시는 경영성과나 일정한 거를 공식해 한다. 이 공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공시주의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감독하지 않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직접적인 감독하지 않고 일정하게 공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공시주의다. 두 번째 준칙주의는 일정한 기준. 네. 일정한 기준 나오면은 준칙주의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의 강도로 보면은 공시보단 준칙이 조금 더 세고요. 준칙보단 실질적 감독이 더 세겠죠. 다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공시주의보다는 엄격하지만 실질적 감독주의보다는 약한 감독 방식이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 감독주의는 허가 후에 경영을 계속 제대로 하는지 실체적으로 계속해서 감독하는 게 실질적 감독주의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최근엔 잘 안 나와요. 근데 과거에는 많이 나왔던 부분이 요 감독주의 관련돼서 어떤 주의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